지난 3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단순 연예인 일탈 사건으로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고 범죄를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윤규군 총경과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버닝썬 사건의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 총경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제는 윤 총경이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계된 회사에 투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조국 장관과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이상의 관계였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강남 한 부판에서 마약 유통, 약물 성폭행, 불법 촬영 등 강력 범죄가 버젓이 벌어졌지만 가해자들이 실체가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었고 지금도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과 윤 총경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상 이 문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버닝썬 가해자를 비호한 배후를 찾고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직무 정지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지역에 갔을 때, 추석 때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 분노하고 또 조국 사태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도덕성에 분노하고 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부책임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내부 분란으로 존재감마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추석이라는 시간 국민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셨고 또 바른미래당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난 후 어제 벌어진 모습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벌어진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불신임 받은 윤리위원장이 소집한 윤리위원회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바른미래당에 기대를 걸었던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였어야만 하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것이고 특히 당 지도부의 성찰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